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뒤에 살짝 보이는 게 수학과 건물. 수리과학부. 여기서부터가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이제 자연대 공대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는 인문대 사회대.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이 공대는 엄청 들어가잖아 여기서 또. 더 들어가야. 캠퍼스도 하나 봐. 여기가 중앙도서관 본관. 아, 이어져 있어? 건물이? 그 옆, 이 가운데 2, 3층으로 해서 이어져서 이 건물이. 신기하다. 여기가 관정관 1층. 학생밖에 못 들어가지. 둘 다 찍어야 돼갖고. 그치. 그래서 이제 관정관 뒤에 부대시설이 좀 있거든.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 여기가 이제 관정관 3층 보고 층마다 입구가 있어. 이제 관정관 뒤에 뭐예요? 관광버스 있고 파스쿠치 있고 마니바스 있고 롯데리아 있고. 편의점이 안 보인다? 편의점은 또 저 앞에 층마가 그래. 있습니다. 아, 자. 아, 펜퍼스트가 맞는 기분. 매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매점이 더 싸지, 그러면? 매점이 좀 더 싸지. 편의점은 밖에 있는 데라서 똑같아. 그치. 여기 김밥집이 있는데, 여기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은가? 교내에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시험기간에 꽉 차있어. 그런 약간 그런 고급 정보 같은 것들은 그 서울대 커뮤니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있었잖아. 거기서 다 그냥 알 수가 있어? 거기도 많이, 거기도 사람들 많이 공유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편이라. 여기가 이제 문구점. 좋다. 그러게. 아, 그 기념품 샵 같은 건 어딨어? 그거는 저쪽 사회대 쪽에 있어. 사회대. 이제 이쪽. 거길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서. 기념품 샵 그래? 응. 그럼 마지막에 그 샵. 이게 이쪽이 이제 기숙사 가는 길이긴 한데. 이쪽을 가면 인문대가 나오거든. 이쪽으로 다 인문대야. 사범대는 어딨어? 사범대 어딨지? 사범대랑 인문대 근처 아니야?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번 학기 몇 학점 들어? 나 3. 3? 하나? 아, 진짜 완전. 완전 취준생 모드네, 이제. 안 들어도 될걸? 여기서 돌아보면 나무 사이로 관정관이 보이거든. 저 위에. 오늘 하늘부터. 우리 왔던 길 아니지, 여기? 아니야. 여기가 에듀케이션이라고 쓰여있네. 아, 그, 사범대인가? 사범대 쪽인가 보다. 컬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이니까, 이거 사범대. 저 위에는 뭘까?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 공터야. 아, 공터야.
아침. 여기가 4번 대구. 응. 요. 응. 사범대 뒤에 있는 길로 쭉 가면은 기숙사가 나와. 근데 기숙사는 거의 갈 일 없잖아, 그치? 네, 여기서부터는 사범대 지나서, 이제 인문대를 지나서, 이제 다시 다하연,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교 쪽으로 내려가서 기념품샵을 가면. 아, 역시 가이드가 있으니까 딱 효율적으로 찍는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인문관. 근데 이게 옛날 거고, 요거 좀 더 새 거로 보이는 게 신양관이라고 해서, 신양이 어떤 분의 호인데, 그분이 학교에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 신양 인문관고, 신양 공대, 이렇게 막, 한 여러 개를 이제 지으셨더라고. 한 이름으로 건물 여러 개 그거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산 인문관이네. 그럼 인문대가 따로 있는 거야, 여기 말고? 아, 인문대, 이게 인문대야. 아. 새로 만든 거,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예전에 있던. 아, 그건 뭐? 인문대일 거야. 내가 들어가 본 유일한 인문대는 요 2번인데, 이게 두 번째 건물이라는 거겠지? 근데 저 2번에 도거동문학과가 있어. 저기 막 밑에 열람실처럼 그냥 공부할 수 있고 카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오는 데는 자하연입니다. 아까 거기? 아까는 위로 봤다면 우리는 이제 아래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봤다면 지금 이제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보는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 건물이 이제 학식. 그리고 서울대생이면 한 번씩은 먹는다는 유티나무 자연점에 있는 와플을 한 번씩. 와플? 얼마야? 와플은? 1,500원인가? 싸네. 위에 이렇게 크림이랑 초코 이런 것도 올려주고. 좌측이 이제 자연 연못. 봄 되면 사랑이 꽃핀다는. 가끔 오리들도 보이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차피 법대 정문 쪽으로 가네. 사실 여기 다혜연 1층에는 농협이 있고요. 여기서 학생증 발급받아. 아, 농협이구나.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쌓아야 되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 자격증은 없고. 학부 성적 좋아야 되고. 학부 성적? 학부 성적이 좋다는 게 막 1등 하라는 건 아닌데. 그 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정확히 다 들어놓는 게 더 중요하고. 아, 그럼 뭐 전공학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세세하게 따진다는 얘기네. 근데 이제 완전 다른 과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 썼으니까. 면접 보셨죠? 네, 면접 봤죠. 면접은 크게 과마다 영향이 없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쓸 경영대는 영어 면접을 보거든. 와우. 영어로 보는 거 아니지만 영어 질문이 있고 문제를 풀고 5분 동안 그걸 문제 푼 거를 이제 면접관이랑 얘기하는 이런. 여기 카페 이야기가 그래도 서울대 아니었어. 그래도 커피가 맛있다는. 저긴 얼마야? 저기는 한 3,000원 정도? 이제 아까 느티나무는
1,500원, 아니 2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대가 다르구나. 여기 이제 사설이니까 좀 더 비싸고. 느끼나무는 이제 조합원 가입을 하면은 할인을 해줘. 여기가 법대. 아 법대야. 와 법대였지 지금 로스쿨이. 아 여기구나. 우천법학관이라고 써있어. 하나 이 책집에 있는 게 아마 무슨 나도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나 앞에 써있을 거야 수지. 이것도 무슨 박물관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박물관 같아. 어. 여긴 경제 쪽인가 혹시? 어, 규장각 맞아. 여기가 이제 경제 사회대 이제 정면 쪽. 정면. 그래서 여기 CU도 있고 그 옆에 음식점도 하나 있고 덮밥집 위에는 카페 있고. 여기도 자주 와 혹시? 너가? 여기 101동에 아시아 무슨 연구소인데 근데 거기 저기 1층에도 감골 식당이라고 학식이 있거든. 저기는 할랄푸드를 팔아. 뭐 그런 그 이슬람교 친구들이 사는. 그건 좀 센스 있다. 근데 여기도 괜찮아. 근데 멀어서 잘 알아. 걸어오기 귀찮아서. 정면 그 사대 도서관. 여기서 고시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아. 1층에 기념품 샷이. 아 여기가 기념품 샷이야? 물론 아까 학생회관에서도 있었는데